처음에 이 화이트 트리플옥이 워낙 귀엽다 보니까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이 개구리를 처음 키울 때 많이 도전을 하시는데 막상 키우다 보면은 과학과 샌드박스 콜라보 랩타일 포럼을 1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100개 이상의 국내 반려동물 관련 업체가 모이는 대형 행사로 일자와 장소는 위와 같으며 입장료는 사전 예약 시 더 저렴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 다양한 반려문화를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정한 남자입니다. 여기는 저희 매장에서 제가 키우는 화이트 트리플옥의 사육장인데 손님들께서 오시면은 맨날 사육장이 똥범벅이라서 관리를 안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 벽에 붙은 저 검은색이 다 똥이거든요. 개구리들은 다른 도마뱀이랑 다르게 바닥에 있는 게 아니라 나무나 아니면 벽에 붙어 있다 보니까 벽에 똥칠을 하는 게 일상인데 근데 이게 얘네들의 삶인 거거든요. 근데 더 신기한 거는 사육장을 닦아서 내가 만족을 하고 있잖아요. 그 상태로 자고 일어나면은 또 입꼬라지가 반복이 되거든요. 오죽하면은 저 식물들이 똥똥 골라서 죽거든요. 저는 스킨답서스라 해가지고 아마 지구상에 핵전쟁이 터지고 나면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는 식물이라 생각을 했는데 얘네들도 얘네 똥에는 결국 못 견디는지 이 똥똥이 올라서 나중에 생물이 하얗게 변해서 죽어요. 이건 원래 이런 거고. 그래서 식물을 주기적으로 새로 갈아주면서 씻어주고 그리고 다시 키운 다음에 영양이 올라오면 다시 여기다 넣어주고 문제가 생기면 교체를 하고 이걸 반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밥 주는 재미도 또 쏠쏠한데 일단은 오늘은 개구리들한테 밥도 줘볼 거예요. 얘는 화이트 트리플옥이라 부르고요. 이제 인도네시아하고 호주에 사는데 인도네시아인에는 와 이거 진짜 흉측하게 생겼다 라는 말이 들 정도로 거대해지면은 그 호주에 있는 화이트 트리플옥 바로 얘네들이죠. 얘네는 좀 견딜만하게 징그럽게 생겼거든요. 새끼 땐 귀여운데 다 자라면 나름대로의 덩치가 있고 또 색깔도 좀 파래지는 편이에요. 밥을 줄 건데요. 먹이는 이런 귀뚜라미를 먹입니다. 귀뚜라미는 애들 얼굴 크기와 거의 비슷할 정도로 커도 애들 잘 받아 먹는데요. 칼슘제 이렇게 뿌려줘야 돼요. 개구리는 성장속도가 워낙 빨라서 이 칼슘량이 좀 부족해지면은 몸이 좀 많이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칼슘도 어느 정도 뿌려주고 귀뚜라미랑 섞어줘야 돼요. 방금 전은 칼슘제가 천연기념물도 아니고 좀만 더 뿌려주세요, 문주씨. 핀셋도 하나, 어이야! 핀셋 좀 갖다 줘. 이걸 한번 먹여볼 건데 우리 화이트 트리플옥이 얼마나 잘 먹는지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이 화이트 트리플옥이 워낙 귀엽다 보니까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이 개구리를 처음 키울 때 많이 도전을 하시는데 막상 키우다 보면은 이 먹이를 엄청 많이 먹거든요. 볼게요. 자, 잘 받아 먹죠. 저는 저렇게 냠냠 먹습니다. 애기 때 저렇게 꿀떡꿀떡 잘 삼키니까 사람들이 사리 분별이 안 돼서 얘네를 괜찮네 귀엽네 그럼 얘네들 한 5마리 정도 더 키워보자 라고 해서 여러 마리를 한 번에 입양하신 분들이 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손바닥만한 개구리들이 밥퍼먹는 게 정말 엄청나거든요. 한 6마리만 키워도 사람 한 명 키우는 것과 맞먹을 정도 밥을 먹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많이 삶이 힘들어지니까 웬만하면은 이런 개구리들을 키울 때는 한 마리씩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자, 방금은 제가 핀셋으로 잡아줬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안 줍니다. 그냥 들이부어버려야 돼요. 그게 개구리란 생물이거든요. 지금 귀뚜라미를 대략 한 200마리 정도 모았는데 이걸 다 먹는 데까지 얼마 시간이 안 걸리거든요. 관심을 갖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조금 처음에 스타트가 좀 느려요. 개구리들은 다른 도마뱀에 비해선. 잘 받아먹죠?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혀로 날름날름 잡아먹을 것 같은데 사실 두꺼비나 맹꽁이 같은 애들이나 그렇게 먹지 저런 트리플옥, 뭐 청개구리나 뭐 이런 애들은 몸을 날려서 잡아먹습니다. 제가 4년 전인가 그때부터 얘네가 좀 자라면 색깔이 파랗거든요. 그래서 얘를 진로 개구리로서 많이 소개를 했는데 나중에 진로에서 광고 하나 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성공했나? 근데 개구리들은 입에 들어가면 일단 삼켜가지고 저게 귀뚜라미가 아니라 자기 친구의 똥 같은 걸 입에 물어도 일단은 삼키고 봅니다. 삼키고 나서 괴로워하는 타입이에요. 자, 다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여기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자, 이렇게 밥을 주고 나면은 뱃속에 있는 것들을 또 비워야 돼서 기존에 몸에 있던 배설물들도 배출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퇴근할 때쯤에 이렇게 똥 범벅이 되는데 저희는 그때 안 치우고 갑니다. 왜냐면 내일 아침에도 또 반복이 돼 있어서 그래서 내일 아침까지 모아놨다가 출근하고 나서 치워줍니다. 파충류샵에 오면은 개구리 똥이 많을 땐 그냥 이해를 좀 많이 해주세요. 원래 개구리들이 원체 많이 먹으니까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일이거든요. 분단위로 줄 순 없잖아요. 하는 김에 다른 개구리들도 밥 먹여볼까요? 자, 여기는 아까 전에 보여드린 그 화이트 트리프록의 약간 변이 같은 애들이거든요. 몸에 있는 점들이 많은 아이들끼리 짝을 짓다 보니까 저렇게 점이 엄청 많아진 아이들인데 저런 아이들을 스노우 플레이크라고 불러요. 자, 이 정도로 컸으면 밥 잘 먹을 거예요. 오케이. 잘 받아 먹죠. 얘는 성장하면은 엄청 이쁘거든요. 때려쳐라. 저렇게 받아 먹습니다. 귀엽죠? 개구리들은 분명 키우는데 매력은 있지만은 배설량 때문에 항상 크기 힘든 것 같아요. 얘네는 플라잉 프로. 얘 진짜 짱 귀엽거든? 이럴 때는 그냥 먹이를 뿌려줘야 돼요. 소심하지 예민하진 않아. 얘가 진짜 귀여워. 이거 만화에 나올 것 같이 생겼죠? 아, 짬통 있어. 이렇게 남는 귀뚜라미들은 짬통에 부어버리는 거예요. 여기는 제 전갈 번식장이거든요. 다 매장에서 태어난 전갈들인데 아폰가? 여기 이제 부어버리면 전갈들이 다 퍼먹을 거예요. 그러게, 다 저기 있네. 얘들 굴파고는 밑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거 제가 키운 전갈이야. 다 부어버려. 아무튼 밥을 이렇게 줬으니까 귀뚜라미도 많이 먹은 것 같은데 한번 사육장을 닦아놓고 오늘 저녁에 퇴근하기 전에 한번 더 볼게요. 얼마나 배설을 하는지. 자, 방금 깨끗하게 벽을 청소를 했고 개구리들은 밥을 다 먹고 또 벽에 붙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부르니까 똥간에 가는 거죠. 모든 생물들의 루틴은 비슷합니다. 자, 저도 이제 밥 먹으러 가도록 할게요. 아, 출근을 하니까 이게 다 똥입니다. 오늘은 그나마 좀 덜 쌌네요. 이 벽에 다 벽에 응가 똥칠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저기 있는 얼룩은 탈피 껍데기입니다. 식물 잎에다가도 똥칠을 많이 해놨어요. 동네 화원에서 저를 되게 좋아하는 게 스킨답서스를 항상 많이 사가서 되게 좋아합니다. 또 화장실 가서 물로 씻어 닦아줘야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화이트 트리플록이 인기 많은 거는 압도적인 귀여움이 있거든요. 키우면 키울수록 밥도 잘 받아먹고 순하고 잘 크고. 영상은 마무리할게요. 다들 화이트 트리플로 두 번 세 번 키우셔도 됩니다. 다만 한 마리씩 키우세요. 감사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다정한 남자입니다. 오늘은 간단한 벌레 소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소개할 친구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름대로 되고 입 되게 좀 귀엽게 생긴 벌레인데요. 이 친구가 사실은 정말 위험한 벌레 중 하나거든요. 딱 봤을 때 개미로다 착각하신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개미로 의태하는 그런 벌레들이 많은데요. 개미벌. 이 친구도 이제 개미를 의태해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적들로 하여금 자기를 못 건드리게 하는데요. 생김새 자체는 이쁘장해가지고 별로 위험해 보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손으로 그냥 쥐어버린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꽤 위험한 벌레 중 하나예요. 이 친구가.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주로 낮 시간대, 가장 더운 시간대 이제 애들이 활동을 하는데 이 개미벌 같은 경우에는 암컷은 날개가 없어가지고 저렇게 기어다니고 수컷은 날개가 있어가지고 암컷들을 만나러 날아다닌 다음에 교미를 하고 도망가고 이런 형태를 갖고 있고요. 산란관 쪽에 독침을 갖고 있어서 그 독침으로다가 이제 적들을 만나면 찔러버리는 그런 이제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딱 쏘이면은 진짜 그 쏘인 부위가 화상을 입은 것처럼 엄청 욱신욱신거리고 아픈데 개미벌 같은 경우에는 한 3,000종이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와중에도 신종이 계속 발견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진짜 엄청 넓은 분포도를 자랑하는 게 바로 여기 있는 개미벌이에요. 너무 색깔이 화려한 생물들이 있으면 만질 생각 자체를 하지 말아야 돼요. 너무 벌레를 보면 사람의 본능이라는 게 잡아보고 싶고 만져보고 싶고 하잖아요. 입에도 넣어보고 싶고 한데 그런 것들을 괜히 호기롭게 하다가는 아플 수가 있으니까 웬만하면 눈으로만 보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진짜 남자의 영혼을 자극하는 벌레인데 오각불장수풍. 이야, 너무 멋있어. 멋짐이 폭발한다. 우와 우와, 6개는 아니니까. 6개일 순 없잖아. 그럼 밸런스가 안 맞잖아. 얘는 만져도 돼요. 막 혀로 핥아봐도 되고요. 이 등껍데기에 손 넣으면은 여기 손톱 잘리거든요. 이건 손톱깎이라 부릅니다. 와, 이쁘다. 그 개미벌이 호원지대라 해야 되나? 초지 이런 데 이제 애들이 많이 서식을 하거든요. 피크닉이나 뭐 한강공원이나 이런 데 산책하다 보면 얘네들이 발견되는 경우가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 혹시라도 발견되면은 만지지 마시고요. 다 피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평바.